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때는 건축 설비 관리고요. 316페이지가 되겠어요. 316페이지인데요. 건축 설비고요. 우리가 이제 급수 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급수. 우리가 이제 급수라고 하면 물이잖아요. 물. 물은 사용을 하면 이 물을 이제 먹는 데 사용을 하고, 우리가 먹는 데 사용하면 이제 배수까지 이렇게 쭉 갈 터인데, 우리가 이제 먹는 물 위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먹는 물은 우리가 수도법이 되겠죠. 수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거고, 그러면 이제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펌프가 있겠죠? 펌프에서, 우리가 이제 배관을 타고 세대로 가겠죠? 그래서 배관을, 우리 이제 펌프도 보고 배관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물은 이제 공급을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 물을 치수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수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이제 이 소독을 해야 되겠죠. 물을 소독을 해요.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공급해서 이제 우리가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수로도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샤워나 이런 데 씻는데, 또는 이제 잡배수가 나오는 이제 우리가 싱크대 이런 데 같은 데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우리의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럼 이제 우리가 제공받는 제공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런 방법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거를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는 여기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물을 보관할 때에는 우리가 어디에 보관하냐? 그러면 저수조에 보관을 한다. 저수조에 보관을 해서 세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수조 설치 기준도 우리가 만만치 않게 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의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책의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보겠어요. 그럼 상수도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 시설은 박스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보면, 상수도 시설은 대지 면적 1제곱당 1일 급수량이 0.1톤 이상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수 시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비상 급수 시설이 있어요.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 규정에서 이렇게 봤던 규정이 그대로 또 여기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지하 양수 시설이 있는데 0.2톤 이상을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양수시설의 지하 저수조에서는 0.3톤 이상, 이렇게 그 세대당 0.3톤 이상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지하 저수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하 저수조는 우리가 세대당 0.5톤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0.5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18페이지에 가면 저수조 설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수조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 설치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저수조. 이제 저수조 설치 기준을 본다면, 이게 이제 저수조예요. 저수조면 여기에 이렇게 저수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맨홀이 있어야 돼. 맨홀. 이 맨홀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맨홀의 넓이는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인이 들어가려면 60c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90cm 정도 이상이 되어야
여기 들어갈 때 이제 고압 세척기를 우리가 메고 또 들어가서 고압을 이렇게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직경은. 그렇게 되고 이 맨홀은 또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각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사각도 한 면의 길이가 90cm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맨홀을 자유롭게 열 수가 있고 닫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맨홀을 닫으면 우리가 잠금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걸 연다면 자유롭게 열라면 이 천정이 있어요. 천정. 천정은 여기에서 천정하고 높이하고 1m 이상은 되어야 이거를 자유롭게 열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cm 정도의 여유 이상은 두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1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외부하고 떨어져 있는 거는 이 저수조가 있으면 이 저수조를 한 바퀴 돌면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점검을 하려면 한 사람이 지나가려면 얼마 이상 되어야 돼요? 60cm 이상 되어야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벽체로부터 60cm 이상 이격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수조는 이게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기관을 두어야 돼요. 통기관. 그래서 통기관도 이렇게 두어야 돼요. 그래서 통기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오버플로우관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통기관이나 오버플로우관이 이렇게 있으면 벌레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벌레가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세목을 설치를 해서 녹이 슬지 않는 세목으로 설치를 해서 벌레 투입을 방지해야 한다. 이런 이제 설치 항목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오버플로우관은 이렇게 물이 이 이상 넘치면 이쪽으로 넘치지 말고 이 관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럼 이 배수를 할 때 직접 배수를 할 거냐? 여기에는 직접 배수가 아니라 간접 배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간접 배수로 한다는 것은 이 물의 오염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접 배수로 해갖고 배수관까지 갔는데 그 배수관을 타고 역류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접 배수로 하면 그럴 우려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간접 배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간접 배수라는 건 뭐예요? 이 공간을 두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 공간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을 간접 배수로 하죠. 우리가. 간접 배수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다리가 녹슨은 구조가 아니어야 되고 스테인리스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로 녹슨은 재질이 아닌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청소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이 드레인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구가 있는데 일로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구조를 이거를 구배를 둬야 된다. 구배. 구배는 얼마를 두느냐? 그럼 100분의 1 이상의 구배를 두어서 물이 자유롭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저수조는 청소를 하거나 이런 때에도 세대의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수조가 하나의 구조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으면 청소를 하면 세대에서 청소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물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구획이 두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맨홀도 최소한 두 개 이상 이렇게 문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쪽을 청소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 두 번째 이렇게 1번을 청소하고 있으면 2번을 통해서 세대의 물을 공급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쪽 청소를 다 해서 우리가 이제 소독까지 다 하고 우리가 이쪽을 물을 이쪽으로 받고 이쪽 청소를 시작하면 이제 이쪽에서 물을 공급해서 세대에서는 단전이 단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쪽에 이 유해물질로부터는 우리가 5m 이상 이격을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면 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단벽을 설치를 하면, 차단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차단벽 설치 기준이 또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소방이 이렇게 나간다면, 그 이렇게 아래에서 나가고, 이 소방이 나갈 때에는, 소방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써요? 1년에 몇 번 써요? 안 쓸 수도 있죠, 1년에. 우리가 화재가 나야 소방은 우리가 이렇게 그 물을 빼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되게 이제 그 조경을 한다든지 뭐 조경에 이제 물이 여름철에 너무나 가물러서 물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방 호스로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지만 소방은 물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역류를 하면 여기 관에 있던 물이 이제 조금 이렇게 상한 물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체크밸브 형식으로 역류하지 않은 밸브를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좀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로 해요. 이 대목은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 저수지 배널은 우리가 이제 그 100c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 밖의 부분은 60cm 이상 간격을 띄울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으로 가서 보시면요. 갑변의 길이가 90cm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배널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4번에 침전 찌꺼기 배출구는 100분의 1 9배를 두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세곱, 그 5번을 보시면 5세제곱을 초과하는 저수조는 우리가 이제 그 두 개로 저수조를 구획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번을 보시면 분뇨 쓰레기 유해물질로부터 5m 이상을 뛰어야 하고 5m 이상 뛸 수가 없을 경우에는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 걸 보실 수가 있네요. 8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저수조의 재질은 섬유 보강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거 콘크리트 등을 사용해서 내식성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표현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11번을 보시면 저수조 설치하는 곳은 분진 또는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을 보시면 저수지 내부 높이는 최소한 18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들어가서 자유롭게 좀 청소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80cm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수조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건축 설비 설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급수 설비의 이제 이생 관리를 보실 수 있겠고요. 이생상의 조치가 있는데 일반 수도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이생상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수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유리 잔류 염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리 잔류 염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냐면 염소는 우리가 0.1에서 우리가 0.4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리그램인데 이건 밀리그램은 리터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저수지의 잔류염소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그 체크를 할 때는 1리터의 물을 받아요. 그러면 1리터의 물을 받으니까 기준점이 리터야. 1리터. 거기에 밀리그램으로 얼마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따져본다는 거죠. 잔류염소는 우리가 이제 그 먹어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많이 먹으면 좀 역겨울 수도 있으니까 그 이상을 이렇게 그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0.1mg에서 4mg 사이가 있으면 되고 우리가 이제 결합잔류염소예요. 이 염소가 이제 결합에 있을 경우에는 그게 좀 양이 더 크니까 0.4에서 0.4리터 정도 평상시에 되면 되고 이제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0.4에서 결합 잔류 연소는 이게 이제 오염시에요. 이게 오염시에는 우리가 1.8mg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하면 된다. 염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거기는 우리가 이제 가로 1에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박스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21페이지로 와서 이 부분을 좀 보세요. 대형 건축물 등 소유자 등에 대해서 이제 소득 등의 위생 조치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생 상태 점검을 이렇게 하거든요. 위생 상태 점검. 이 점검은 이게 매월 해요, 매월. 매월 점검을 해요. 이제 이걸 자체 점검을 하겠죠. 그러면 매월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저수지 청소가 있어요. 이 저수지 청소는 6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기에 반기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수지에 수질 검사가 있어요. 저수지 수질 검사. 이거는 1년에 1회 이상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반기 1회 이상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 반기 1회 이상은 저수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 재활용에서 재활용법에 의하면 요거는 이제 그 빗물도 빗물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옥상이나 이런 데서 빗물을 받아서 이제 저장을 해요. 그럼 이 빗물도 이런 통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쪽 통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우리가 소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쪽으로 다시 넘겨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 보관을 해서 요걸 갖다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빗물은 이제 되게 이제 조경수로 쓴다든지 이렇게 배관을 다른 색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변기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빗물도 우리가 이제 그 청소를 이렇게 반기에 1회 이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저수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서류에 보존 기간이 있어요. 보존 기간은 우리가 몇 년으로 하느냐? 그러면 보존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2년 이상 보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321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렇게 해야 되는 소독 또는 위생 조치. 기억을 보시면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한다. 그리고 월 1회 이상의 저수조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달 이상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그 수질 검사가 있어요. 수질 검사 니얼번을 보시면 수질 검사가 있는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질 검사 시 시료 채취 방법 및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탁, 수잔 총 1분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탁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수소 이온 농도예요. 그다음에 잔류 염소,
그 다음에 총 대장균, 일반 세균, 분원성 대장균, 대장균. 그래서 여러분이 탁, 수잔, 총 1분대.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요 7개로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한다. 그래서 탁도, 수소 이온 농도, 잔류염소, 총 대장균, 일반 세균이에요. 일반 세균, 분원성 대장균, 이거는 대장균이에요. 이렇게 해서 7개로 우리가 수질 검사 항목이다. 이게 수질 검사 항목이 7개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수질 검사 항목도 여러분이 다 알으셔야 되고, 요것도 우리가 수질 검사 항목을 이 중에서 하나를 딱 빼놨어. 그리고 요거를 써놓으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딱 써놓을 수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탁수산 총 1분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 같은 경우에는 서류 보존을 2년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4번에 나와 있어요.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지 청소업자는 저수지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 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2년 보관이 있죠. 그 다음에 벌칙이 있어요. 이 소독 등 우리가 이제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게 이제 세요. 그래서 여기서 벌칙은 이렇게 돼. 그런 걸 하나 안 했다. 그러면 2학년 일반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먹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청소를 이렇게 다 했고, 그러면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수돗물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저수지에 이렇게 받았어요. 저수지에 받아가지고, 세대에 공급하는데, 세대에 공급하는 배관이 있어요. 여기까지 깨끗이 했는데, 세대에 이렇게 봤더니, 세대에서 녹물이 나오고 또는 이 세대에서 냄새가 나고 또는 탁도가 이렇게 냄새가 나고 탁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대에서 이거 뭐야? 이거는 깨끗하다면서 그 저수지 검사도 다 합격을 했고, 저기 보니까 저수지 수질 검사도 1년에 1회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이 통과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우리가 수질 이렇게 검사를 할 때는 어디서 저수지에서 이렇게 이 받기도 하고, 이 저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1리터의 물을 받아서 이걸로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세대로 가다 보니까 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 배관에도 문제가 있네. 배관. 배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잘못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배관은 처음에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면 이건 처음에는 깨끗하겠죠. 그래서 5년간은 우리가 이제 배관에 대해서 그렇게 검사를 안 해야 되지만, 5년이 지나가면 검사를 해야 되고, 5년 이후에는 우리가 2년마다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배관을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다. 그러면 거기 탁 여기서 수색 처리 있어요. 탁 수색 처리 이렇게 검출이 되면 그것이 일반 검사 항목 이상의 그 이상의 그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청소를 이렇게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고 구수간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연 도가니인 경우에는 검사 항목 중에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이거를 갱생하거나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4번에 가시면 급수관을 갱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갱생을 해야 되냐면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기준이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 검사 항목 중에서 우리가 아구납이 있어요. 아연, 구리납.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과했을 때에는 새 교체관을 급수관으로 교체하거나 갱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검사 항목은 오른쪽에 우리가 도표에 나와 있고 전문 검사 항목은 우리가 또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수도관은 더 아까 저수조보다도 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이런 청소 갱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보존 서류를 3년간 보존하게 만들어요. 여기에는 2년이었지만 우리가 배관에 대해서는 3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관 의무를 우리가 3년으로 이렇게 넓혀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시설에 대한 관한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수도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수도 교육을 이렇게 받잖아요. 한 번 수도 교육을 받으면 뭐 이제 그 관리자는 평생 동안 안 받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 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5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5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도 교육은 5년마다 이렇게 받는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5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을 한번 받으면 뭐 이거 뭐 나몰라라 하니까 그러고 기억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5년마다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교육을 실시를 하면 이건 8시간 교육을 해요. 5년마다 교육을 하는데 교육 시간은 8시간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 대상이 이렇게 되면 대상이 됐을 때에는 대상이 된 이후로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수도 관련 교육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양가로 2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양가로 2번에 2번을 봐보세요. 교육 대상자는 각 구의 구분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에 뭐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아 그 재교육을 받는 것은 2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그 박스 안을 보면 이제 특이 사항이죠. 그래서 교육은 우리가 5년마다 받지만 거기에서 저수지 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현장 지도하는 그 감독자 이런 사람들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1년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육 대상자 그 1호 2의 교육 대상자는 3년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배 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35시간의 집합교육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 교육 등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수고를 하셨고요. 325페이지 급수 일반이 있습니다. 급수 일반에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